안녕하세요. 최부식의 언론 임지원 기자입니다. 오늘 전하는 글은 하하 여당 대표 이준석 앞날 화창할까?입니다. 윤석열 후보 당선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인사말에서 하하 이제는 여당 대표다 라고 하자 의원과 당직자들이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파란만장했던 선거운동 기간 동안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지금의 이 영광에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의원님들의 위력을 확인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지방행정과 180석을 상대로 해서 치른 이 선거는 최고의 난도였다. 앞으로 어떤 선거도 지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함께할 영광들이 기대되지만 탄핵의 아픔을 겪은 정당에 5년 만에 다시 기회를 주신 국민께 감사하고 낮은 자세로 가야겠다라며 선거 승리에 소회를 밝혔습니다. 신바람이 난 거죠. 하지만 이런 당내 축제 분위기와는 달리 이날 국민의 홈페이지 게시판엔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표와 최고위원은 정권 여론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간신히 이긴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하라. 이준석 사퇴하라. 젠더 갈등을 부추겨서 2030 여성은 물론 40, 50대 여성까지 이재명의 몰표, 자칫 정권 교체의 꿈을 날려버릴 뻔했다. 이준석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따위로 더럽게 정치하는 정치인은 국힘에서 나가라. 20, 30대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무시하여 예상과 달리 고작 0.7포인트로 당선되게 만든 이준석 사퇴시키세요. 당내 분란을 선거 내내 만들고 안철수와의 갈등을 야기해서 대승할 선거를 겨우 이기게 만든 이준석은 빨리 물러나라. 혐오와 갈라치기 외에는 아무 전략이 없었던 대표 민주당 엑스맨인 줄 알았다. 윤석열 당선인이 여유 있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겨우 0.73포인트 차이 신승으로 끝나자 그 책임 추궁이 쏟아진 것입니다. 대선에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비판받는 것은 그동안 보여준 트러블 메이커 이미지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눌러놓았던 이준석에 대해서 나쁜 기억들이 고개를 쳐든 것입니다. 여기에다 이 대표가 자랑했던 선거 전략도 전혀 먹히지 않은 걸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약했던 2030 세대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이들의 지지와 60대 이상의 지지를 결합하는 소위 세대 포위론은 이 대표의 주요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2030 세대가 젠더와 공정 이슈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싫어할 이유는 충분하다며 청년층 몰표를 자신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하지만 세대 포위론 전략은 이번 대선에서 실패한 것으로 수치상 확인됐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30대엔 윤당선인 48.1%, 이재명 후보 46.3%로 박빙이었습니다. 18, 19세를 포함한 20대에선 오히려 윤당선인이 47.8%대, 45.5%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의 확신과는 달리 청년층의 윤석열 쏠림 현상은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여성층의 반발을 사며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은 58.7%가 윤당선인에게 표를 줬지만 여성은 반대로 58이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에서 50대 여성 모두에서 윤당선인이 이 후보에 뒤졌습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일부 남초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만 보고 선거 전략을 짰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감을 보였던 호남 표심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당일인 9일 윤당선인의 호남 득표율에 대해 20%는 당연히 넘을 거고 30%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윤당선인의 득표율은 광주는 12.7%, 전남은 11.4%, 전북은 14.4%에 그쳤습니다. 호남 전체로는 12.9%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윤당선인에게 호남에서 역대 보수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주셨다며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전체 판세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공개적으로 10%포인트까지 차이가 날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 결과는 0.73%포인트 차이의 아슬아슬한 박빙 승부였습니다. 윤당선인과 안철수의 단일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안 대표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일과 지난해 12월 당무 보이콧을 선언하고 돌연 지방으로 떠나며 당내 잡음을 일으킨 기억들이 다시 소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윤당선인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 대표를 달래고 양보하고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당선인은
그와 심하게 다퉜던 윤핵관 3인 중 한 명인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젊지만 정치적으로 노화한 그는 어떤 비단주머니를 꺼낼까요? 인터넷신문 최부식의 언론은 언론다운 언론, 고품격, 클래스가 다른 언론을 지향합니다. 검색창에 최부식의 언론을 입력하시고 들어오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임종 기자였습니다.